똑같지 않아요? 시차 적응 실패. 2시간도 못 잤어요. 어디 가는지 대답 안 해줄 거예요. 비밀이니까요. 집에 오는 길은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냥 가는 길에 잠깐 켜봤어요. 진짜 날씨도 너무 좋고. 브라질에서 보는 분들이 진짜 많은가 보다. 냄궁도 왔어요. 냄궁. 지금 한 손으로 운전대 잡고 물 마셨어요. 위험해. 너무 이쁘다. 저 경치가 진짜 이거 보여주고 싶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7월 말이네. 근데 여름 아마 8월 이제 장마 끝나고. 우와 무지개다 왼쪽 앞에 11시 방향. 그죠? 근데 화면은 안 보일 정도다. 그쵸? 뭘까? 레인보우.
2차 적응 잘 하는 방법, 뭔가 요령 알고 있으면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잠이 오질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와인이 알아요? 잘생겼다. 고마워요. 운동하라고요? 어제도 운동했는데 피곤해 죽을 것 같아. 근데 진짜 너무 열심히 해도 잠이 안 와요. 운동도 낮잠 안 잤어. 욕 나오게 예쁘다. 욕해봐요. 여기다 욕 한번 써봐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데 쓰면 이거 정지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그 나이 제한 이런 거 있냐? 반신욕하래. 반신욕해요. 시방. 누가 시방이래. 귀엽다. 그건 어느 지역이에요? 18일 태민. 화장을 지웠는데 지웠더니 더 까매졌어. 내가 너무 자주 오니까 싫어요? 자주 와줘서 고마워. 예. 어디 뱃살이 그대와 같아요. 조금 유치하겠죠. 애니 스포일러스? 라고 질문해 주신 분 있네. 오늘 우리 촬영한 거 언제쯤 발표해요? 대충 한참 남았나? 월 한참 남았네. 한참 남았다. 9월에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9월쯤? 더 늦을 수도 있고, 더 빠를 수도 있고. 밥 뭐 먹었어요? 저 육회랑 샐러드 아침에 먹고, 그리고 아까 전에 조금 뭐 좀 주워 먹었어요. 불고기, 보쌈 이런 거. 나 아까 멤버들 보고 왔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지? 그 내일 그거 있다, 공연. 이번 주만 제가 공연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내일 상암 월드컵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FC 서울의 이제 축구 경기에 끝나고 나와서 나오는 축하 공연이 있고, 그리고 이번 주 그 뭐지 주말에는 이제 일본에 가서 도쿄에서 하는 오토밤 축제를 또 가는데, 사실 좀 안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안전하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워터밤 나가면 그 뭐지? 몸매 이런 거 좀 잘 보이더라. 물에 젖고 하니까. 어떡하지? 나 지금 볼 게 없는데. 케이리그야 에피소드였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저희가 FC 서울 홈 경기 구장. 그러니까 제 말이 딱 그 말이에요. FC 서울 홈 경기장에서 하는 K리그. 그리고 K리그 올스타. K 올스타전. 올스타, 올스타. 그러니까 K 올스타가 되게 잘하는 사람 선수들 이렇게 쫙 모아서 하는 대한민국 대표들. 워터밤 기대라. 워터밤 깜짝 놀랄 거다. 아주 패딩 입고 갈 거거든요. 내 솔로 앨범 10월에 나올까요? 올까요? 태민이 우주복 입고 워터밤 가래. 진수 형이다. 유진수. 나도 데려가줘 워터밤 이러 했는데 나도 데리고 가고 싶지만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거잖아요. 내 친구 유진수. 노출 금지예요? 나 노출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근데 나는 사실 이미 콘서트나 이런 데서 보여준 적이 있어서 막 별로 그런 감흥이 없지 않아요? 질투? 어, 나 어차피 뭐 내가 뭐 볼 게 있나. 그냥 그거지. 살색. 살덩어리. 오스카레 삼아. 안 돼. 외관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마. 안 돼. 노출은 팬미팅 콘서트 한정이야. 진짜 웃기다. 질투하는구나. 그분들이 저를 보고 팬이 될 수도 있잖아요. 화내는데 막 뭐래 이러는데 왜 그러냐. 롱패딩 입으라고요?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어? 그래서 그냥 외부인 질투나. 알겠어요. 제가 잘 해볼게요. 멋있게. 와, 진짜 날씨가 너무 아름답다. 이쁘다. 와, 이것도 보여줄래?
요새 조금 빠진 것 같기도 하다. 장마 끝났다 그랬죠, 오늘로. 장마가 끝나서 이제 그 습한 거는 좀 덜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장마 끝나고 나면 원래 한참 덥잖아요. 여러분, 더위 조심하세요. 더위 조심하시고, 잘 챙겨 먹고, 물 많이 마시고. 염분 막 아예 제한하지 말고 좀 먹고 영양제 잘 챙겨 드시고 바람을 좀 쐬볼까요? 공기도 좋은데 여름 날씨다 진짜. 매미가 엄청 울더라. 이제 한참 매미가 안 들리다가 이제 막 매미가 엄청 울어요. 그래서 나무 있는 데서 아침에 막 그냥 매미들 스키오 스키오 스키 이러면서 어? 비 오는데? 장마 끝났다면서 그 집 말쟁이 이건 소나기 이건 소나기 아니 아까 기사로 기사로 끝났대 끝났어 너의 love 너 아름다운 이따가 자전거 타고 운동 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비 와서 안 되겠는데? 보고 있어도 보고 싶죠? 아, 저 피부 지금 안 좋아요. 그거예요. 메이크업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랬나고 짱 많이 자랐어. 태민이 네발 자전거 타. 어이없네. 우와. 이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오는데요? 비 올 땐. 우와, 비 너무 많이 옵니다. 비가 올 때는 이별 택시란 노래 추천해요. 그리고 투명 우산 추천해요. 샤이니 노래예요.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내 소나기가 엄청 오네.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어요. 건조하고 뭔가 그 추운 데서 집안에 있는 포근함,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에 아늑하게 담요덮고 용암 반 때리는 그 여유, 야식과 이불 속에 딱 들어가서 오직 TV 앞에 나오는 그 불빛만 의존한 채 하루를 아주 화염없이 여유롭게 보내면서 맥주 한 잔을 들이켜 마시는 그 여유. 겨울 너무 추워서 움츠려들어 운동하러 가기 힘들고. 그럼 나는 겨울이 싫어. 난 이제부터 겨울이 싫어졌어. 가을이 좋다. 겨울엔 이불 속에서 긁어먹는 거 국룰 아니야? 맞죠? 와 진짜 많이 온다. 이거 어떡해? It's drizzling. 장난 아닌데? 비상등 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늘은 좀 뚫려 있는데? 아 이게 여기 지역만 오나 봐. 저기 까만 데도 오겠네. 그죠? 여의도 쪽 오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여러분 한국에 계신 분들 밖에 보시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먹구름이 있는 지역 있죠? 딱 보면 거기 비가 와요. 너무 신기하네. 저 맑은 하늘 보여요? 이러면 이렇게 섞여있어 먹구름들이. 내가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온 아무도 손 안 드네. 가야겠다. 진수형이 가래요. 유진수. 근데 안 갈 거예요? 정말요? 제 친구 블랙진수. 진수야, 밭진수. 우리 진수 형 지금 엄청 웃으면서 보고 있겠는데. 또 비가 그쳤어요. 하늘에 구멍이 나 있어. 하늘에 빵꾸가 뚫려가지고 비가 확 났다가 다시 다 개었다가 또 흐려졌다가. 뭔가 이렇게 비가 오듯 안 오듯 하는 것처럼 계절도 이렇게 빠르게 바뀌면 좋겠다. 봄이었다가 어느 지역은 또 달리다 보면 겨울이었다가 다시 가을이었다가 여름 왔다가 다시 봄 왔다가 이러면서. 조금 가다 보면 또 비가 올 것 같은 느낌인데. 그치? 가다보면 비가 오겠다. 스페인에서 모두 멤버들 갬플 했냐고요? 아니요, 저 기범이 형이랑 팀플도 하고, 근데 민호 형이 좀 늦게 들어와서 민호 형이랑은 따로 못
다녔죠. 공연 스케줄 날 하고 돌아오는 날 빼고는. 그리고 그때 공연하는 날도 형 나갔다 온다고 했는데 미술관 이런 건 내가 이미 봐가지고 난 집 그 호텔에서 쉬었고 김범이 형이랑 자주 봤어요. 같이 술 많이 마셨어요. 날씨 너무 신기하네. 빵꾸 났어요. 빵꾸 구멍 났어요. 구멍 빵빵이 옥지얌 빵빵 옥지얌. 여기서 이거 지금 보고 있는 사람 중에 술 못 마시는 사람 나이가 안 돼서 나이가 안 돼서 그런 친구는 탄산음료 마셔요. 미성년이고 싶대. 미성년이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마음 먹고 술 안 마시면 되지. 제가 진짜 웃긴 게 술을 안 마시는데 진짜 특별할 때 아니면 막 이번에 여행 다녀와서 여행이라기보다 스페인 다녀와서 뭔가 그 맛을 알아버린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의수 형이랑도 생맥주 엄청 마셨거든요. 길거리에 낮부터 그 더운 데서 마시는데 그 맛이 있어. 너무 감성. 당신들이 왜 술을 마시는지 알겠더라. 날이 좋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나쁘다고 해야 돼요? 이게 뭐야? 이건 뭐야? 구름길이다, 구름길. 이거 길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야? 오른쪽? 그죠? 여의도. 이거 내가 지금 찍고 있는 거. 여의도. 이 길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저기? 아, 스페인에서 마시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술집 앞에 테라스에서 마신 거예요, 1층. 구름다리다, 구름다리. 어, 이거 되게 위험한 구름 신호 아니야? 이렇게 일자로 나는 거? 지진 그거 말하는 지진운? 지진구름? 저건 아니야. 이건 아닌가? 내가 이거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이렇게 보일라나? 같이는 안 담기네. 정말 이쁘다. 이쁘면 다냐? 그래, 너 다 해라. 예쁘죠?
머리 진짜 웃긴 거 보여줄게요. 아. 왜? 보는 거 아니야? 어, 아, 이거 보고 얘기한 거예요? 어때요? 양갈래. 아니 아까 셀카를 한번 찍어보는데 머리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 내 머리가,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머리가. 난 징그럽지. 나이 많은 아저씨인데. 삼촌이다. 삼촌. 난 삼촌. 삼촌 나이 삼촌. 나 뒤끝 장난 아니거든. 나한테 삼촌이라며. 삼촌이라며. 어, 내 거 같이 생겼다래. 여기는 다른 그냥 그냥 너무 오늘 날씨 어때 하면 오늘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요? 이거는 날씨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맑은 거예요 흐린 거예요? 맑은데 비가 내려요. 어제 제가 그 두드러기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성공했어요. 잘 맞고. 짱 웃겨. 내 지방에. 박력과 다정 사이쯤 되는 날씨네. 날씨가 민호? 진세영. 내 잔머리 좀 떼줄 사람. 잔머리 떼주실 분. 내가 만약에 머리카락이 이만큼만 남아있어도 나 좋아할 거예요? 다 없고 이만큼만 남아있으면 나 안 좋아할 거잖아.
오늘 또 한 재미없지만 그냥 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재밌게 놀다 가네. 하이 데드. 헤이 근데 좋네. 아빠 같은 사람이라는 게 내가. 니트 안 덥냐고? 이거 구멍 송송 난 니트인데? 반팔에? 그리고 실내 온도 19도예요 지금. 의수형인과 저는 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얼른 퇴근해요, 여러분. 집에 가야지. 네, 라이브 자주 할게요. 안녕. 저한테 립밤 뭐 바르냐고 물어보는 사람 있는데 부끄러워서 보여줘도 되나 이거? 뭐? 립밤이 안 보여서 안 보여가지고 오늘 바른 건데 제가 립밤 잠깐 어디 놨는지 보이지가 않아서 이거 발랐어요. 하늘이 자꾸 이뻐지네. 자꾸 보여주고 싶게. 아우, 아름답다, 아름다워. 오늘 맛있는 거 드시고, 오늘 저녁 메뉴는 콩국수 추천해요. 아니면 냉면? 그래서 또 별미잖아요. 열무김치나 이런 거에 먹어요. 열무 맛있겠다, 열무. 열무 요리. 열무가 들어간 열무 비빔밥. 열무 냉면. 이런 거.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나 이만 또 가고 또 놀러 올게.